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지난 17일 여주시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주시의 경우 3천여 명의 대상 장애인 대비 리프트 이동 차량은 14대만 운영 중이며 저상버스는 단한 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기준에 맞춘 40대 차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와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경기도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는 지난 6월부터 김포와 고양, 의정부와 이천 등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 등급제만 폐지가 된 상황이라서 그거에 대한 활동 보조라든가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 그런 것을 우리 그 여주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